여기 아무도 없구만. 오케이, 여기면 에이미랑 운동을 해도 되겠어. 여기서 운동하면 에이미가 내 동생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. 뭐라고? 아니, 사람들이 네가 내 동생인지 알면 창피해서 이 동네 떠야 되거든. 야하.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갔더니 살이 엄청 쪘네. 운동해갖고 살을 빼야겠어. 오빠, 오빠 16년째 거리두기 중이야? 거리두기 이렇게 열심히 하네. 이 녀석이! 아, 오빠 너 음식이랑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이 이미 이 찐살을 우리 배드민턴으로 빼보자고. 좋아. 오케이 라켓 꺼내. 에이미. 어? 요새 전기차가 유행이라더니 전기 라켓도 유행이야? 이거 그거 같은데? 입으로 내가 입으로. 아 그래. 아 전기 바리채를 가져오면 어떡해. 아 어쩔 수 없지. 다시 가지러 가자. 아 진짜. 아 진짜 누구 때문에 다시 집에 갔다 왔네 진짜. 오늘 배드민턴으로 살 제대로 빼보자고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집에 갔다 왔더니 배고프지 않냐? 와플 먹을래? 여기 와플이 어딨어? 기다려봐. 와플 데려요. 와 오빠. 어? 와플이야? 어 와플. 오빠 그때 와플에 꽃보여. 아 이거 구멍 같은 거? 곱창이야 곱창. 먹어. 아 진짜. 와플 안 먹을 거야? 오빠 와플 상한 거 같아. 아 그래? 어. 오빠 내가 오빠 배고프니까 쭈꾸미 볶음 해줄까? 쭈꾸미? 어. 쭈꾸미가 어딨어? 짜잔. 잠깐만 조금 살아있다. 살아있다. 떨어졌네. 왜? 어? 손으로 줄게 귀찮아서. 아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얼마 20번째야. 아 그니까 진짜 손으로 그냥 주워. 오빠 내가 딱 성공하려던 찰나에 오빠가 손으로 주워버렸잖아 진짜. 손한테 왜 이렇게 죽는다고? 그래 차라리 나 살 빠지는 게 더 빠르겠다. 뭐래. 아씨 나도 미안. 뭐라? 책임져. 뭘 책임져? 책임져. 뭘? 오빠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예, 알겠습니다. 리링리링리링. 아, 야 배드민턴 채 있으면 기타 꼭 한번 쳐줘야 돼. 인정 인정. 야 앉아 쳐 쳐 쳐. 아우. 우리 배드민턴은 언제 쳐? 일단 쳐 일단 쳐 일단 쳐. 아. 야. 테스형 소크라테스형. 오 오빠 오빠 나 봐봐. 뭐야? 오빠 이거 못하지? 오빠 이거 못하지? 뭐야? 아우 초딩 그걸 누가 못하냐? 그럼 이걸? 에? 오빠 이건 못하지? 어? 야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 정도는. 그럼 이거는? 에? 저게 된다고? 야하 어때? 신기하지? 야 뭐 그거 갖고 신기하다 그래. 야 더 신기한 거 보여줘? 오빠 얼굴? 딱 기다려. 야하. 오빠, 이건 뭐야?
자, 지금부터 내가 신기한 걸 보여줄게. 잘 봐. 아니, 이건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? 잘 봐! 국내 최초, 세계 최초, 배드민턴 필드마우쇼! 우! 어때? 신기하지? 오빠. 뭐? 배드민턴 좀 치자, 이제. 운동 안 할 거야? 두 시간 동안 배드민턴을 한 번도 안 쳤네. 빨리 치게. 빨리. 너무 간다. 오케이. 서브. 준비됐어? 어? 왜? 일대요. 아, 제대로 해. 알았어. 서브해. 뭐야? 뭐야, 이거 어디서 왔어? 와, 진짜 신기하다. 이제 좀 제대로 치자고. 진짜 제발. 운동 좀 하자. 오케이, 간다. 고. 괜찮아? 진짜 못 먹는 게 없구나. 이빨 있어? 어, 있어. 다 있어. 에이미, 어?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? 아니야. 어떻게 사람이 일부러 그러냐? 일부러 그랬지. 그렇게 흔한 남매는 배드민턴은 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